여기가 바로 휴무스 천국. 우리 집 앞인데, 여기가 위에 묘자리가 있어가지고 벌차오고 나면은 전부 다 여기다가 풀들을 산적을 해 놓는 곳이죠. 보통 가장자리에다가 풀을 많이 그 적재하잖아요. 그게 오랜 세월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게 천연 휴머스 토양이 되어 있더라고요. 또 복숭아 나무도 있고 이걸 해가지고 또 과일도 떨어질 거고 낙과 이런 것도 떨어질 거고 해서 그래서 천연 휴머스를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. 내가 하려면 10년 이상 만들어야 될 거를 그냥 타임머신 타고 순간 이동하는 거죠. 이거 이제는 그냥 이런 풀들은 그냥 눈에도 안 들어오네. 눈에도 안 들어오고 그냥 풀들 좀 걷어내고 풀들은 여기서 마르고 근초가 되면 나중에 걷어오고 하면 되니까. 아니, 복숭아 밭이다 보니까 복숭아 씨앗들이 많이 있네요. 이게 다 휴머스, 천연 휴머스잖아, 이게. 이게. 천연 휴머스. 이 곰팡이가, 하얀 곰팡이가 딱 서른. 이거. 바로 이거지, 이거. 이야, 한 덩어리를 개가 간다. 내가 지금. 다른 데 담지는 못하고 소쿠리에다 담는데 몇 소쿠리째 지금 해가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몇 소쿠리째 이런데 보면 그냥 캐면은 그냥 천연 휴머스 완전 노다지밭이죠. 노다지밭 그냥 가지고 오기만 하면 돼. 몇 년을 만들어야지 이걸 만드노. 몇 년을 만들어야지 그냥 여기서 다 그다 가야 될 것 같아. 만들고 있는 게 너무 그러네. 아이고 씨. 장갑을 낀 손으로 해야 되는구나. 이런 거 밑에 이런 풀들 밑에는 완전 나무도 그냥 이래 파스러질 정도에 쓰러진 나무가 이래 이렇게 파스러질 정도에 휴머스 존에 휴머스가 완성이 되는데 그 가속화를 하겠네요. 그 빨리 휴머스 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나무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나의 휴머스 존을 위해서. 또 여기는 또 벌초의 현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매끈하게 그 해주면 좋은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밀고 올라가면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. 야, 이거 무한생산 하겠는데요. 이런 식으로 나무 밑 쪽으로 보면은 과실이 삭아가지고 만들어지는 양분이 고급 양분이기 때문에 나무 밑쪽에 이런 휴머스들을 획득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여기는 그 햇빛이 난다고 그렇게 건조했다가 젖었다가 그렇게 되는 곳이 아니고 여기는 항상 습을 유지하고 있거든요. 여기는 비탈진 곳이라 가지고 저기 산 쪽에서 내려오는 빗물 같은 비가 오면은 빗물 같은 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고이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물어도 여기는 항상 촉촉해요. 지금 비도 오지도 않았는데 촉촉하거든요. 여기서 아마 무한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여튼 휴머스 채취 현장입니다. 지금 이거 말고 이 앞전에 더 좋은 지금보다 더 좋은 걸 갖다가 미리 깔아놨는데 좀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. 이런 균사들이 중요해요. 이런 균사들이 너무 소중하다. 이렇게 하얗게 핀 거.
완전히 이미 다 만들어진 흙토.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던 그 흙토가 이거 많은데, 이걸 만약에 다 퍼나르게 되면은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. 언제 다 나르겠냐마는 하여튼 엄청난 획득입니다. 실컷 모아가지고 휴머스 존에다가 뿌렸어요. 엄청나게 뿌렸죠. 저 끝까지 다 뿌렸는데, 아무래도 휴머스 토양이 완성되는데 조금 시일을 앞당길 수 있게 되겠죠. 이거는 토양 자체가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. 휴머스 토양이 제일 위에 덮고 있는 거는 뭐 이미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, 여기에다가 또 낙엽이나 식물들 잔사들로 멀칭하고 그 위에 휴머스 흙을 또 덮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켜켜이 쌓아 나갈 거예요. 한쪽에서는 토양동물 지렁이들이 흙을 또 교환을 해주고 공극이 또 생기면서 계속 그러다 보면 또 전체 토양은 또 내려가게 되고 그 위에 또 계속 쌓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일이 흐르면은 경운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보물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휴머스 존에 다 갖다 바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굿.